피가 되고 살이 된다. 그거 참 못 먹었을 시절에 만들어냈나 보다. 그치? 살이 되는 건 나쁜 거잖아, 지금은. 옛날엔 되게 좋은 거였는데. 이게 진짜 그렇대요. 그 사람들 진화론. 아마 나중에는 비만이 없어질 거래.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잖아. 최근 200년, 최근 200년을 제외하고 무조건 다 굶주렸거든.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었거든. 최근 200년만 잘 산 거야, 지금 인류가. 물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직 진화가 덜 된 거래. 그러니까 못 먹을 걸 대비해서 계속 지방으로 축적시키는 거야. 내가 맨날 욕해. 내 배를 보면서. 아휴, 바보. 막 이른다고. 안 쌓아도 되는데, 나 안 죽는데. 얜 죽을까봐. 진짜 그거래. 비만이 생긴 이유가. 그래서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남으면 계속 지방으로 축적을 하는 거야. 그런데 지방으로 축적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대. 찌양! 이런 애는. 좋겠다. 어? 구독자도 막 500만 넘어가고. 그건 정말 복 받은 거지. 야, 진짜. 그러니까 찌양이 옛날에 태어났으면 200년 더 전에 태어났으면 되게 나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. 지방이 쌓여야지 견디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. 근데 지금으로선 최고지 뭐, 지금. 아주 앞으로 되게 인류가 더 지나면 아마 비만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. 그냥 태워버릴 가능성이 높대. 안 쓰고. 근데 지금 일부러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. 아무튼 뭐 그러던데. 아이고, 제가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거든요. 디귿을 보자.